토트넘 팬들이 또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 논쟁으로 크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서 스트라이커로 내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은 어디인가라는 논쟁은 벌써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즌 후반기를 앞두고 포스텍 감독에게 다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절체절명 위기에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이 다시 또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최종 순위는 손흥민의 발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과거 해리케인의 늪에 빠져서 토트넘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케인을 최전방 공격수로 계속 고집하면서 결과적으로 꾸준하고 파괴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히샬리송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용하다 보니 토트넘은 히샬리송 부활의 늪에 다시 빠졌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토트넘은 리그 4위 이상 성적에 완전히 올인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오는 주말 밤 3일 0시에 홈구장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불러 27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토트넘의 리그 경기는 지난 2월 18일 울버햄튼과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한 이후 2주일 만입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7골 2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는 경기에서 손흥민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어야 승리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사실상 우승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2024-25 시즌 유럽 축구 UEFA 챔피언스 리그 본선 출전권이 걸린 4위 이상의 성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의 승점 52점에는 5점 뒤지고 있는 47점이지만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 팀인 맨유는 최근 21년 만에 홈에서 풀럼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는 4위 에스턴 빌라와 승점 차이는 14점이나 나기 때문에 역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구단주 래클리프는 벌써부터 차기 감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에스턴 빌라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황당하게 삐끗하는 경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히샬리송에게 최전방 공격수를 맡겨놓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확실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골게터인 손흥민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울버햄튼전 패배 이후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이 크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대부분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검증된 원샷선 킬의 최고 골게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중앙에서 확실한 책임감으로 골을 넣는 손흥민이다. 메디슨 등이 어시스트해주면 손흥민의 골 결정력으로 토트넘의 득점은 높아진다. 단연코 스트라이커이다. 손흥민에게 왜 옆에서 크로스만 시키고 있는가? 언제부터 벤데이비스까지 올라와서 토트넘의 공격수 역할을 하게 되었나? 토트넘은 풀백까지 슈팅을 쏘아대는 이상한 팀이 되었다. 이미 손흥민의 왼쪽 윙어 시대는 끝이 났다.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센터포워드이다. 히샬리송이 가지지 못한 속도와 움직임, 골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스트라이커여야 한다. 그는 우리 토트넘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골게터이다. 팬들은 수년 동안 손흥민은 치명적인 오른발로 안쪽을 가르며 왼쪽 윙에서 날리는 가마차기 슈팅은 환상적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윙어 포지션의 손흥민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왼쪽 윙어로서 기회 창출 능력은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중앙 공격수 배치는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 수비 뒤에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환상적인 경기력 때문에 더 가치가 높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윙어 붙박이는 어리석은 스쿼드라고 비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낮은 수비 블록을 사용하는 팀에게는 왼쪽 윙어에 세우고 좀 더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중앙 공격수에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에서 히샬리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의 느린 걸음과 황당한 마무리 때문에 손흥민밖에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그동안 손흥민의 경기력을 평가한 평점을 보면 센터 포워드로 나왔을 때가 7.2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어, 윙포워드가 높은 평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왼쪽 윙어와 윙포워드보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축구에서 윙어와 윙포워드의 역할은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과거 클래식 윙어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정발 윙어라고 불릴 정도로 왼발잡이는 왼쪽 측면에, 오른발잡이는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어서 주발로 크로스 올리기만 해왔습니다. 정확한 크로스 능력과 측면을 파괴할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이 필요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데이비드 베컴, 라이언 기그스,
루이스 피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축구에서는 인버티드 윙어라고 해서 측면에서 플레이도 하지만 중앙으로 파고들어 슈팅이나 스트라이커나 중앙 미드필더에게 어시스트까지 하는 역할로 발전합니다. 클래식 윙어와는 다르게 반대발 위치에 주로 섭니다. 중앙으로 패스나 슈팅을 하기 위해 반대발 위치에 섰다가 슈팅까지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리오넬 메시,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플레이메이커도 있습니다. 현대축구에서 수비진들의 강력한 압박을 피해서 측면에서 넓게 그리고 자유롭게 플레이하면서 공격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측면과 중앙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상대를 괴롭게 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대표적인 선수는 다비드 실바와 이강인 같은 선수들입니다. 포스텍 감독도 손흥민은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이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손흥민이 시즌 초반 최전방 공격수로 토트넘을 연승으로 이끌고 갈 때였습니다. 포스텍은 손흥민이 새로운 포지션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호날두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날두도 윙어로 시작해서 센터 포워드로 이동했고 최고의 공격수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포스텍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훌륭한 피니셔이고 움직임이 좋으며 정말 영리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텍은 이후 히샬리송의 부활을 위해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중 히샬리송의 부진이 계속되면 급히 손흥민을 중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토트넘이 선제골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쫓아가는 양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황당한 경기 운영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지난 울버햄튼전입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만 했습니다. 당시 경기 내내 손흥민에게는 공이 거의 연결되지 못했고 히샬리송은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방송 중계에서도 빨리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 직후 열린 포스텍의 기자회견에서도 정말 답답하다는 비난성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결과에 대해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고립시키는 전술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모두 오늘 경기는 경기 종료 몇 분 남기지 않고 손흥민을 중앙으로 옮겼다. 처음부터 손흥민이 중앙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공이 공급되면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최고의 팀으로 이적해서 호날두 못지 않은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가면 해리케인 이상의 득점을 올릴 것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음바페 대신에 PSG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끝을 보고 손흥민의 축구 인생이 화려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